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시 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 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도 문제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1년에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는 8,700만 원. 하지만 업무 추진비 영수증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달라 유용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때 저하고 우리 계좌인들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 시의원들하고 전역을 한 번도 없는 사기가 좀 지어오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해시의회 야권 시의원들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를 본인 지역구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식사로 제공한 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업무 추진비가 의장단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 운동으로 사용되는 징후가 보여 이것을 좀 밝혀달라는 뜻에서.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의장단은 단순한 업무 착오지만 책임감을 느껴 이미 천만 원을 반납했고 관행적인 의정 활동이라며 해명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뭐 인원차 이래 가서 그 뭐 식사 대접하면 그거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지. 그걸 무슨 선거운동이라 본다는 것은 완전 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부산 동구의회 의장단이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에게 수십 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관계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서 조금 기부 행위에는 해당이 됩니다. 검찰 수사에 맡겨진 의장단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든 수산업계에 최근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방식이 이원화돼 있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삶은 멸치를 말리는 건조장입니다. 해경이 이 건조장 업주와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1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원 자격으로 입국해놓고는 육상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박에 승선하다 멀미 등으로 선박이 적응을 할 수 없자 불법으로 육상 어장막에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 어업인력관리가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상황. 20톤이 넘는 배는 외국인 선원제에 따라 고용해 배 위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고 20톤 미만 배나 양식장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아 근무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업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멸치업계는 인건비 이중부담을 호소합니다. 이 건조하는 과정 중에 어장막은 꼭 필요한 그 생산시설입니다. 이것까지 불법이라고 하면 이제 어업인들한테 억울한 면이 있다 이거죠. 관행적인 불법 고용이나 외국인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는데 도입 이후에 어떤 사후 대책이나.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두 정부기관 가운데 어디로 일원화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롯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제 롯데백화점 부산점 등에 대한 법인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시민단체와 함께 롯데 유통업체들의 부산 법인화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백화점 4개와 마트 9개, 아울렛 1개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 그런가 하면 롯데 아파트는 유독 부산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업체와 건설을 기반으로 롯데가 부산에서 올리는 1년 매출은 1조 8천억 원. 하지만 이런 매출은 서울 본사로 곧장 흡수돼 버립니다. 이 같은 행태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와 간담회를 갖고 롯데백화점 부산점 등의 부산 법인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법인화를 하게 되면은 일정 정규직은 뽑을 때도 그 부산 시민을 몇 프로 이상 뽑아야 된다든지 또는 세금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부산시도 롯데백화점 등의 부산 법인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단체들과 합리적인 방안들을 계속 노력해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법인세는 국세인 만큼 현지 법인화로 인한 부산시의 실익은 없다며 현지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세는 현재도 가스 합장이 소재한 지방에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화에 따른 지방세 수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북항 재개발 복합 리조트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 하지만 현지 법인화 등을 통한 이익의 지역 재분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울 업체인 롯데에 배만 불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모처럼 비 소식이 없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오늘과 내일 창원 17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쌀쌀하긴 해도 크게 춥진 않을 전망이고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특히 목요일엔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내륙엔 안개도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김해 10도, 창원 9도로 3, 4도가량 내려간 모습인데요. 한낮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밀양과 창원 17도, 함안 1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바람과 물결 모두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겨울 외투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 밑까지 떨어지겠고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낮에 노래방에서 단체로 마약을 한 혐의로 29살 A씨 등 베트남인 8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판 베트남인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반쯤 창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엑스터시를 음료에 타 단체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와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56살 B씨 등 2명과 마약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해 준 혐의로 베트남 출신 노래방 주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7만 4천 헥타르인 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2024년에는 6만 8천 헥타르로 8.1%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2024년 생산량도 현재보다 12.8% 감소한 34만 톤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노선에 오래한 개선이 무산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네덜란드 KLM 항공사가 암스테르담에서 김해공항을 잇는 항공편을 운항하려고 했지만 재산성 문제로 노선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셔널 에어라인은 다음 달 취항하겠다고 예고했던 김해공항과 미국 노선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설계를 직접 맡아 추진합니다. 통영시는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내년에 진행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도로시설 사업 등 54건을 자체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건설과 직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